KB국민은행의 주간 보도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우는 지난주에 0.55% 상승률에서 0.51%로 축소되었고 서울의 경우는 지난주 0.40%에서 0.27%로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광명 뉴타운의 경우는 0.62% 증가되었습니다. 광명 뉴타운의 재개발 물건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위주의 가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1구역의 5구 타입의 프리미엄은 4억 5천대입니다. 74A타입은 5억 2천이고 84B타입은 6억 3천, 84C타입은 6억 5천에서 7억입니다. 광명 2구역의 5구 A타입은 5억이고 5구 B타입도 5억입니다. 72B타입은 6억 2천이고 84A타입은 7억 5천, 84B타입은 7억 2천입니다. 광명 4구역의 매물은 적습니다. 5구 타입은 5억 5천에서 5억 7천이고 84 타입은 7억 3천 3백입니다. 광명 5구역의 5구 타입은 5억이고 71A 타입은 6억에서 5억 8천이고 84A 타입은 6억 4천, 84B 타입은 6억입니다. 광명 9구역은 2021년 6월 말, 지난달 말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되면 전매 금지 구역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업시행 인가를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 입주까지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그로 인해 소개할 매물이 없습니다. 단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와 상속이나 이혼, 해외 이주, 세대원 이전 등의 예외 물건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광명 19역의 5구 타입은 4억 3천에서 5억 5천이고 84 타입은 6억 3천입니다. 광명 11구역의 5구 타입은 5억 2천대에서 4억 9천까지이고 74A 타입은 5억 5천이고 74D 타입은 4억 6천입니다. 84A 타입은 7억에서 6억 4천이고 84B 타입은 6억 3천입니다. 84C 타입은 5억 6천입니다. 광명 12구역의 5구 A 타입은 5억 1천에서 5억 3천까지입니다. 74 타입은 5억 5천에서 5억 8천입니다. 84 타입은 84A는 6억 9천, 84B는 6억대입니다. 광명 14구역의 5구 타입은 5억에서 5억 5천입니다. 84 타입은 7억입니다. 광명 15구역의 5구 A 타입은 4억 9천에서 5억이고 5구 C 타입도 5억입니다. 84 타입은 7억 5천입니다. 이상으로 광명 뉴타운의 주간 프리미엄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